네, 안녕하세요. 일꾼 채널의 일꾼입니다. 네, 살짝 뭐좀 하느라 지난 영상 조금 보기 불편하셨죠? 팝업 광고도 뜨고 그래서 약간 손좀 봤고요. 아침이라 좀 비염 증상이 심해요. 여전히 그러네. 네. 이 다음 상태는 어딜까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 말했죠. 이번 게임은 되게 생각 많이 하면서 게임했다고. 게임 중에. 정말 같이 고민하면서 게임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상하다. 그 장면이 나올 때가 됐거든. 설마 지나간 거 아니겠죠? 또 확인을 해봐야 돼. 지나갔나, 안 지나갔나. 왜안 나오지? 제 일꾼은 무럭무럭 자라서 레벨이 20이 됐습니다. 연잡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상하다. 나올 때가 됐거든요. 왜안 나올까? 아, 영상 넘어갔나 보다.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짤막하게, 진짜 짧게 영상 하나 올리는 걸로 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약간 좀 놀랐어, 이거. 이거 딱 우아동사 한거 보고. 와. 벌써 등산을 하는 양반 있구나. 채팅으로 칠걸요? 일꾼은 등산하는데 두 달이 넘게 걸렸는데. 이제 버프가 한 10분 정도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투사 한 마리만 잡고 나가자. 투사한테서 연자부 좀 먹자. 여기 쓰고 있죠. 일꾼 3달 걸렸다고 썼지. 투사가 보이지가 않네요. 레벨 20도 됐겠다. 투사 잡고 연자부 먹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참입니다. 하지만 일꾼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는 끈기만큼은 정말 박수 쳐줄 만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이제 우리 집 정전까지 50분 남았어요. 해구리는 잡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 영상 풍부하게 찍어서 참 좋긴 한데, 보시는 분들은 너무 지루하시지 않을까 고민도 되네요.
그러니까 내가 녹화를 할때 얼마나 많이 주저리거리냐가 제일 중요해, 결국은. 자, 여러분. 흑수사 잡겠습니까? 보포 한 10분 남았는데? 잡을 것 같아요? 일단 흑수사는 주로 이제 이 라인이 있어요. 저걸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누자면 아래쪽에 분명히 흑수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 위로 가보려고 합니다. 마우스가 가리키는 곳으로. 근데 저기 말고 저쪽에도 있단 말이죠. 지금 가리키고 있는 곳. 그래서 절로 저쪽을 가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절로 갈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점이 더 가까운 곳은 아무리 봐도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걸 반시계로 도는 게 비효율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오호 오호 오호. 한텐 값은 충분히 벌었다. 역시 오마동굴을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 원래 반시계를 지금까지는 반시계로 돌려 그러는데 아니다. 돌지 말자. 그냥 닿았으면 시계 방향으로 돌자. 지금 저렇게 마우스를 그렇게 굴리고 있는 거야. 자, 시계 방향으로 두는 일꾼의 마지막 이야기. 아니,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버프가 10분 남아서 첫 버프의 마지막 사냥.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